그냥 막 나와. 네, 지금 남자 마스터 할 수 없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도 제가 이제 우리가 황진영 선수는 잘 모르지만 박성현 선수도 마스터 1승을 할 수 있는 찬스죠. 아, 예, 그렇습니다. 찬스의 대회. 근데 황진영 선수도 꽤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해보면 그걸 들어보면 아 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금방 알아. 오늘도 한번 해보니까 잘하잖아요. 한번 해본 사람 다음에 매일 잘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자. 박성혁 선수도 그 보면 예. 신체는 이제 크고 공격적이라 근데 의외로 랠리를 좀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 네 좋네요. 근데 박성현 선수를 보면 약간 백핸드에서 공이 조금 위쪽 많이 날린다? 네, 좀 더 깔려서 가면 좋은데 지금 몇 개 친결 보면은 또 공이 좀 너무 높게 날아가니까 아, 들어. 아, 들어. 키가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키가 큰 선수들의 단점이죠. 그렇죠. 이럴수록 더 자세는 낮게. 지금 박성현 선수는 지금 서브 루틴이 예. 확실히 있거든요. 예. 좀 박성현 선수가 서브를 일단 유심히 지켜보고 예. 예. 옆에 여자 마스터 경기 1세트는 신나진 선수가 송유미 선수를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2세트가 막 시작됐네요. 몇 번 해보면 괜찮아요. 이거 재밌어서 자꾸 하게 돼. 아, 공을 한번 흘렸는데 흘려서 좀 타이밍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이 그렇게 벽에 붙지 않았다면 발리로 끊는 것도 좋았을 텐데 한번 멈춰 예, 그거를 뒤로 보내는 순간 약간 템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예, 아시죠? 이게 아무래도 체격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넷이 잡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저런 큰 덩치를 이용해서 가는 게 이번에 스트로크 이번에 예, 맞습니다. 너무 늦게 빠졌어요. 아, 지금 보면 그 이런 서브에서 저런 경우가 몇 번씩 나오는데 의외로 공이 뒤에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가 좀 지금 간혹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보스 좋네요. 보스 좋았어요. 보스 좋네요. 찬스 볼이죠? 아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아 이게 지금 박성현 선수 같은 게 방금 볼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낮게 드롭을 치기 위해서 이게 라켓을 공만 갖다 댄다고요. 안 되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본인 스윙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저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마스터 레벨에서 더 잘 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에서도 드라이브를 자기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아, 옆에 여자 경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번에 박성엽 선수 서브 넣을 때 예. 그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세 번 튀기는데 서브 어디 갈 때요? 서브 핸드 3, 2, 3, 3, 2, 3 이렇게 아홉 번 하나요? 네. 항상 이 루틴입니다. 그렇죠. 저는 루틴이 있는 선수들 있죠. 네. 큰 사람이 저기죠. 큰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낮게 치는 하나, 둘, 셋. 어떤 상황에서 튀겨야 돼요? 꿋꿋하게 네. 아홉 번은 튀기네요. 깜짝 놀랐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튀지만 그 야구 선수, 야구 선수 그 박한희 선수. 박한희 선수. 예. 저랑 친구예요. 아. 네. 개인적으로 좀 조금 합니다, 조금. 네.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이제 저희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박한희 선수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박한희 선수도 보면은 그 타석에 들어설 때 준비하는 동작이 엄청 길죠. 긴 걸로 유명하죠. 네. 아, 자. 이게 황진영 선수입니다. 그래도 실력이 네, 조금 더 저희가 첫 번째 세트 봤을 때는 박성현 선수보다는 좀 실력이 더 있는 네. 걸로. 네. 이용해서 예. 그 자기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게 네 예, 맞습니다. 그 드랍이라든지 이제 발리 드랍이라든지 예, 발리로 끊는 거 네 맞습니다. 살리면 좀 좋은 선수. 예, 키가 큰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를 이제 좀 더 연습을 했는데 사실 그런 플레이가 어려워요. 그 기술들이 구사하기가 네.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그 PACA를 보더라도 그런 롤모델 네. 키가 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롤모델 삼아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키가 큰 롤모델 삼을 수 있는 선수 윌스트롭. 아 윌스트롭, 윌스트롭이나 아니면은 뭐 호주의 필리, 카메라 필리, 필리 선수도 있고. 네. 아 로즈너 좋아요? 아 박승엽 선수는 독일의 그 로즈너 선수를 좋아하는군요. 네. 아, 그러면은 독일이면은 독일의 이번에 그 라켓이 새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준 그 독일의 새로운 라켓 어떤 거 있나요? 아 어차피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저희 그 천안의 홍익의 그 섭사장 한문섭 선수가 한문섭 사장이 그 라켓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보니까 그 라켓도 이제 그 공식 대회에서 나갈 때 이제 공식 그 제품을 예. 받아야지만 대회 상황.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독일 제품은 혹시 지금 독일 제품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만약에 대회다, 우리나라 동호인 그 선수 대회일 경우는 그 대한스쿼시연맹에서 인증을 해주는 라켓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라켓은 아마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국내에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대한스포츠연맹 가서 라켓 승인받은 라켓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아마 그건 아직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황진영 선수는 쉬지 않고 지금 따로 또 몸을 풀고 있죠? 네, 계속 몸을 풀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서 펼쳐주고 있는 여자 마스터 첫 번째 경기 심나진 선수와 송유미 선수 경기 아 1대1 3세트까지 가는 갔네요. 네. 지금 3세트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저기도 정말 박빙의 재밌는 경기. 네 여기도 이제 2세트 시작합니다. 스트로크죠. 이 이제 그 키가 큰 선수들이 저런 앞볼을 처리할 때 약간 이제 그 자세 좀 낮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낮게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서서 들어가는 거. 네. 예. 긴 니치를 이용해서 뭐 잡을 칠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고 빠져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런지를 해서 받고 뒤로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맞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같이 키가 큰 선수들은 좀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그 리플레이 보시다시피 지금 황진영 선수가 드랍을 좀 잘 붙였어요. 네. 잘 붙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성현 선수가 너무 드랍을 아 드랍 좋네요. 조금 익히는 드랍을 하고 있어요. 네. 박성현 선수가 너무 낮게 드롭을 놓으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황진영 선수가 박성현 선수의 좀 파악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본인 플레이를 지금 다 네, 하고 있어요. 앞볼도 놓을 때는 놓고.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지. 내시죠.
빨라요, 빨라. 박성현 선수. 박성현 선수가 지금 이 긴 볼에 대한 준비라든지 짧은 볼에 대한 준비라든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데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헷갈려해서 속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황진영 선수가 그 앞 짧은 드롭이나 크로스 그 드라이브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성현 선수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지금 전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찬스 볼에서도 좀 효과적인 골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지 못하고 좀 공이 좀 밋밋한. 네. 네. 아, 볼이 너무 일관적이에요 지금. 찬스 볼인데도 랠리 형태로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끝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네. 그 공을 뭐 드롭을 맞드롭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뒤로 뽑는다거나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시면 밋밋해요. 아 포인트로 뽑긴 했는데 밋밋해요. 네, 너무 밋밋해요. 좀 더 부드럽게 뒤쪽으로 좀 뽑아냈으면 뭐 쉽게 더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끊어칠 때는 끊어쳐줘야 되고. 우리가 직접 밀어쳐줘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점점 그래도 박상현 선수도 이제 끝까지 쳐줘야 돼요. 아, 좋았죠, 방금. 네, 공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옆에 여자 마스터 첫 번째 경기 송유민 선수가 2-1로 신나희 선수를 네,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네요. 황진영 선수가 지금 한번 그 네. 심판한테 이제 한번 어필 한번 해보죠. 네, 한번 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옆에 여자부 경기 박말수 선수 대 조경은 선수의 경기인데요. 아 박말수 선수 올해 입상 경력 정말 화려합니다. 아, 아마 여기서 해설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읽어주고 계실 겁니다. 아마 몸풀기 전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아 실수. 지금 랠리가 박성현 선수 좀 특기라고 하는 랠리가 특기인데 랠리가 약간 드라이브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방금도 드라이브에서 밀려서 손목으로만 스윙을 제대로 안 되고 손목으로만 공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빗맞아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쳐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쭉 빼면서 하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매치볼, 매치볼 상황인데. 좀 서둘러요. 박성현 선수 서두르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아, 황진우 선수 안정적이네요. 박성현 선수 이렇게 아, 운영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레이블 싱에서 맞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지금 충분히 좀 발휘해야 네. 지금 이 세트도 지금 뭐 매치볼 상황이긴 하지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아, 두 선수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있네요. 7대7로 네. 2세트도 황기현 선수가 가져가면서 황기현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